농업자재센터에 가서 복합비료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유황비료를 샀습니다. 요건 배추한테 추비로 주려고 샀고요. 오늘은 저희 배추에 1차 추비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추 농사 벌레 때문에 폭망했습니다. 폭망했는데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으로 해서 배추 전문 농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농약을 주고 나서 이 부분이 새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 바깥 부분은 벌레들이 그 전에 유기농 약재로 해서 방지한다고 뿌려놓고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뭐 벌레들이 엄청나게 가해를 한 흔적이 지금 배추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인 그 꼬갱이 부분을 또 벌레가 가해를 해서 옆쪽으로 해서 새로 싹 트는 경우가 뭐 또 몇 개가 보이네요. 그런 것들도 퇴비를 이용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채소에다 뿌려주고 있고, 이 안에 통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퇴비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한 2주 정도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키고 나서 그 숙성된 이 물을 쪽으로 빼서 주고 싶은 채소에다가 물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틀밭은 이렇게 하는데 일반 저런 위쪽에 밭에다가는 그냥 퇴비를 뿌려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있고 이 틀밭에 주로 사용할 때는 이 액비를 주로 사용을 해서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나? 자, 여기는 이게 뭐랑 홍 배추라겠지? 빨간 배추? 네, 지금 요것은 홍배추가 되겠습니다. 홍배추. 저희도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아내가 완전 빨갛지는 않겠죠. 약간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배추가 큰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퇴비는 1차적으로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액비를 뿌려줬고요. 이쪽에는 액비하고 퇴비를 추가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료를 규정량보다 소량으로 해서 비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한랭사 씌운 곳에는 복합비료를 넣은 액비를 듬뿍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들이 8월 셋째 주에 심은 배추가 되겠습니다. 이쪽 과연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퇴비도 줬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까지 추가로 여기에 살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얘네들이 좀 왕성하게 커야지만이 11월 말에 김장 배추를 할 수 있는데, 벌레들이 가해를 한 것이 딱 위에서만 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퇴비가 형네 겁니다. 형네 거 퇴비가 있는데 이걸 내년을 위해서 밭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가 이건 펠렛형으로 된 탭입니다.
그리고 주성분이 가축분 퇴비가 되었습니다. 가축분 퇴비. 그리고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